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일 텐데요. 주가가 아주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이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가의 시선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증선위에서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와 관련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감리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의 실적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와 관련된 잠재적인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좀 악재를 털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결국에는 이번 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이 램시마 SC의 경우에는 3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고요. 또 수급을 살펴봤더니 기관이 3거래 연속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주가 이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최근 소맥 가격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간 이 소맥 가격은 무려 66%가 넘게 급등한 상황인데 그만큼 농심의 주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아주 좋았는데요. 과도한 하락이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목표 주가는 50만 원대로 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사이드를 약 70% 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전례 없는 물가 상승으로 오히려 라면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식 물가 상승률은요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1분기 농심의 실적 발표를 겨냥한 저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다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라면 수출 성장률이 22%로 아주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아주 과도하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최근 들어 좀 흐름이 비슷한 상황인데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NC소프트의 경우에는 한때는 백시소프트라고 해서 주가가 100만 원대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왔지만 현재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선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은데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지분율은 9.26%로 김택진 대표에 이어서 2대 주주에 올랐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 보유에 따른 기본 권리만 행사하겠다라는 의견을 현재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증권가의 시선을 찾아봤더니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현재는 주가의 하락이 너무 지나치다라면서 중기적인 분할 매수에 나서야 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확언하기는 힘들겠지만요. 현재 업계에선 조금 변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코스피 200에 이제 조기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도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약 200기가와트 내외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현재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점이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좀 공존한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